맹구 영화 재밌다. 맹구야. 아이 맞다 왔어. 아이 맞다. 맹구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지? 아이 모른다 모른다. 아이 너 엊그제도 말했잖아. 어? 오늘 할로윈데이야 할로윈데이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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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났다 기억났다. 그래 오늘 어? 집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탕 많이 받아가지고 어? 이빨 다 썩어버리자. 아이 맹구 사탕 좋아한다 사탕 좋아한다. 좋았어 좋았어. 그러면 너 분장 뭐 할 거야? 나 모른다 모른다. 아이 그러면 너는 너는 척키 해라 척키. 똑같이 생겼다. 아 척키 아 척키 잘한다. 그래 그래 좋아 좋아. 나는 그러면 전기톱 살인마한다. 전기톱 살인마. 아 좋다 좋다 딱 그렇게 생겼다. 아이 하여튼 오늘 사탕을 다 쓸어가자고. 아 좋다 좋다 좋다. 아, 좋다.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다음에 할로윈 파티 밤에 보자고. 아 좋다 좋다 이따 보자. 그래 이 너희 집인데. 아 맞다 맞다 맞다. 오늘 어? 할 것도 없는데 공포 영화나 볼까? 자, 보자. 어? 전기톱 살인마? 이게 뭐지? 이거 다 봐야겠다. 전기톱 살인마가 진짜로 전기톱으로 사람을 가르는 그런 거였어. 너무 무서워. 딴 거. 이거 너무 무섭다. 척키? 그래 인형관 인형이네 인형. 이거는 좀 귀엽네. 이거는 좀 볼만하겠다. 그래 척키. 뭐야 인형이 왜 저렇게 무섭게 생겼어? 인형은 귀여운 거 아니었어? 그래 딴 거. 직소. 그래 이거 봐야겠다. 야 이거는 그래 뭐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조금 귀여운 공포 영화겠지? 이거 봐야겠다. 직소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잔인해? 너무 잔인해. 너무 인간들의 귀신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워. 다시는 안 봐. 무서워. 바꿔 왔다. 친구들 다 왔다. 맹구야. 잘못했다. 아 맹구야 나 태태기야 태태기. 태태기구나. 야 야 너 오늘 코스프레 잘했다. 맞다 되게 잘했다. 아이 진짜 살인마 같다 태태기 또. 오늘 이렇게 할로윈 데이니까 이제 집들 둘러가면서 이제 사탕을 싹쓸이 하러 가자. 아 좋다 좋다 갔다 우와. 아이 이제 자야겠다. 아유 무섭네. 아유 이제 불 끄고 자 하나만 꺼야지 무서우니까. 자 이제 눈을 감으면 이거 무슨 소리야? 눈 감으니까 이상한 귀신 소리가 들린 것 같네. 잘못 들은 건가? 아이 다시 눈을 감아봐야지. 뭐야?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데? 뭐야?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? 어디야? 밖에서 나는 소린가? 뭐야? 잘못 들은 거야? 저거 아까 봤던 그 TV에서 봤던 그 귀신들인데 진짜 있는 귀신들이었구나. 무서워. 나 빨리 들어가야겠다. 안 되겠다. 이거 너무 무서워. 연구소로 들어가야겠어. 이야.
말도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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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우리 마을에 진짜 사립마들이 오다니. 이건 정말 큰일이야. 저희 사립마들이 나를 또 죽이러 올 거야. 어떡하지? 그래, 생각해보니까 나는 뛰어난 과학자잖아. 네, 저 사립마들한테 내 몸을 지킬 아이템을 만들어서 내 몸을 지켜야겠어. 자, 영웅 시전! 만들었다. 역시 나는 천재라서 금방 만들어버리는구만. 자, 그러면 여기서부터. 자, 이거는 바로 현 시대에서 만들 수 없는 미래에서의 기술로만 만들 수 있는 바로 전기 충격기. 잠깐만, 보통 전기 충격기와 다르게 여기에 닿기마다 이렇게 전기 충격이 오지. 아주 무서운 기계라고. 자, 다음에는 이 물들은 말이야. 말 안 해도 알겠지. 자, 그리고 여기 이 빵들은, 이 빵을 먹게 되면 아주 큰일이 날 거야. 아주 샤워하게 될 걸. 자, 그리고 자, 여기서 이건 말이야. 아주 정신 건강을, 혈액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. 자, 그러면 괴물을 무찌르러 가볼까? 이제 이 집만 남았구만. 좋다 좋다. 오늘 이 집에서 나머지 사탕들을 싹 쓰레해 가자. 좋다 좋다. 내가 누른다. 야, 문 열어. 사탕 줘, 사탕. 누구세요? 이 녀석들, 결국엔 나를 죽이러 왔구만. 이 녀석들, 저 받아라. 이 녀석들 감히 천지 과학자 주례목을 잡으라 하더니 가만두지 않겠어. 이 녀석, 어제부터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라. 몸이 피곤한지? 내가 요리조리 온몸을 파헤쳐서 근육들을 풀어주지. 내 녀석도 어제부터 많이 피곤했겠지?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란 말이야? 너의 건강하지 못한 몸을 말이야, 내가 시금치물을 먹여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게. 맛없어. 이 녀석들, 고문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구만. 아까보다 반응이 줄었어. 그렇다면 새로운 고문을 내가 준비해주지. 맛없어. 맛없어. 이 녀석이 뚱뚱한 몸을 위해서 내가 바로 케이크 다이어트를 준비했다. 어이, 케이크를 먹어보시지. 그 케이크를 다 먹는 순간 용암이 내려올 거야. 배고파. 잘 가라, 좋기 녀석. 자, 다음 부분은 바로 너다! 어떠냐, 이 괴물 녀석? 이게 바로 지압식 뾰족뾰족 고분기이다. 응? 너의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정신을 맑게 해주지. 어떠냐, 정신이 좀 맑아지는 기분이 드냐? 따가워요. 그래, 그거지. 그게 좋은 거지. 너희들! 도대체 왜 우리 집에서 나를 죽이러 온 거야? 빨리 정치를 밝혀! 이 괴물이? 아이씨, 그런 게 아니라고요! 뜨겁다! 뭐야? 이 아이씨, 왜 우리를 괴롭혀요? 뭐야? 너희들은, 태택이랑, 그 맹구 아니야? 사탕 안 주면 안 잡아먹자. 사탕. 근데 왜 사탕을 그런 괴물들 옷을 입고 하고 있었어? 아니, 오늘 할로윈데이잖아요. 할로윈? 그게 뭐야?
할로윈데이에는 어린애들이 공포스러운 분장을 하고서 이곳저곳 집에 들려가지고 사탕을 받는 날이라고요. 아 진짜? 아니 나 그런지도 모르고 어? 어제 내가 영화 본 거에서 똑같은 괴물들이 와서 날 죽이러 온 줄 알았지. 이 사탕 달라고요. 나 사탕? 그런 건 없는데. 사탕을 안 주시겠다? 사탕을 안 주면 장난칠 거지. 살려주세요.